미국하고 캐나다. 네. 그 중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때 MBC 방송국하고 기자회견 하실 때 우리 송대실장이 그런 폭포가 있어서 막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가서 좀 보고 배우고 오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았었어요. 무슨 뜻인가도 저는 알고. 그 가서 우리 송도에, 그래서 내가 어제 또 송도에 가고 그 폭포까지 찍어서 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 뭐 좀, 아, 이렇게 좀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아니, 근데 네.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 뭐 이렇게 오늘 방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막 오셔서 막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업무 이렇게 방해를 하셔도 되는 건지 제가 그거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 해야 될까? 그럼 저는 아 정식으로 할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정식 아닙니까? 아니 정식으로 저를 만나고 싶으면 어제라도 내일 몇 시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 저는 보통 안 만나주시고 이렇게 해갖고 아침에 저희가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 얼마든지 그럼 오늘은 이거는 이제 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그렇게 제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네, 그렇게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그럼 네. 오늘은 제가 그 송도에서 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딱 짧게 몇 가지만 그냥 던지고 다음에 오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면 오늘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시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정리해서 다음에 저 만나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일단 아, 정리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게 미국이나 뭐 지금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의정 활동 중에 그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 그 업무 예, 압니다. 예. 그 예, 정당하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예, 당당하게 우리는 아주 당당하고 정당하게 집행한 거니까 그렇죠. 문제적 소지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 예, 그래 생각한다. 예,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국이 대한민국 시국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국민들은 지금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중리산이 하는 판인데 꼭 굳이 그렇게 다녀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솔직히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 정서적으로. 예, 저희가 그 아무래도 선진국을 가서 아유 많이 네, 배우고 오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또 왜 예, 우리가 예. 잘하는 아이들한테 유학을 보내고 서울로 보내겠습니까? 그만큼 견문을 넓히고 또 많은 것을 보고 와야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구에도 반영을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가는 거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 예. 그 보면 네.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 네 네 가지가 이제 주로 네 가지가 크게 들어가요. 일비, 식비, 숙박비, 비행기싸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네 주된 총 목록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장님. 네 뭐냐면 네 다른 거는 막 내가 정확하게 내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한 가지가 제가 눈에 띈 게 뭐냐면 네 식비가 네 6박 8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8일치 식비가 계산이 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비행기 기내식도 식비로 청구를 하신 거고 연제구하고 똑같이 가셨죠. 그렇죠. 예, 연제구는 식비 안 올려. 비행기 그게 7일치만 올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예, 제가 뭐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보통은 보통은 나도 잘 모르는데 네. 보통은 비행기 기내식은 식비로 안 올리세요. 그건 왜 무료로 비행기에서 무료로 서비스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연제구는 똑같이 가심에도 불구하고 연제구는 식비를 7일치만 올렸고요. 예,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강경미 의원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강경미 의원님은 지역구다 보니 지역이 딱 특정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죠. 전체죠. 예, 그게 완전 우리 축구로 이야기하면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여기 좀 뭐 힘들면 저쪽 가고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강경미 의원님은 막 온, 맛집 말 죄송합니다. 조금 표현 좀 약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맛집 탐방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막 하여튼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서구 우리 의원님이시면 네, 네. 서구에서 많이 팔아주셔야 서구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발전도 되고 내수 경기도 일으킬 수 있는데 마 너무 뭐 우리 또 의장님 또 칠안까지 가셨더라고 헤드시로 또 칠안까지도 가셨고 하여튼 예예 예. 아 그거는 이제
이제 의장은 거기 의장님하고 아, 그쪽, 어, 그쪽하고 예, 아, 연관이 있어갖고 연관이 뭐, 있어서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네. 우리 강경미 의원님은 나는 네. 알기로 지역구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데를 다니시면 좀 지역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 근데 예. 하셔야죠. 야, 그렇습니까? 어, 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없어도 전국 온라인 플레이어처럼 서구 전체를 커버를 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다, 오히려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네, 네. 어, 의장님도 솔직히 의장님 임무 중에 하나가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업무 추진비를 관리 감독해야 될 조금의 그 임무가 있지 않나, 책무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 업무 추진비가 밤 11시 이후로는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업무 추진비로 유흥에 사용할까 싶어서 아마도 법에 업무 추진비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이길 새벽 5시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을 사용하셨어요. 예, 내가 아까 그 저 누구 최병석 과장님한테 충분히 뭐 본인도 또 모른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원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그런 거 확인이 되셨으면 예. 의장이라는 직책이 의원들을 한편으로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관리 감독하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 강경미 의원님 경기도 가서 이거 어 커피를 마셨는데 이거는 밤 11시 그 10시 반인가 그랬는데 아 그거는 아 해명됐어요. 아 해명됐어요. 예, 해명됐습니다. 예. 그건 해명됐고 이제 해명이 안 된 게 주지용 의원이 네. 밤 11시 반에 네. 부산 진구 뭐 어디 그쪽에서 진군 같은 어느 쪽이 서구는 아니에요. 네. 아마 그 지인분들하고 국수를 11시 반에 그것도 간담회. 그러니까 왜 내 입장에 있어서 밤 11시 반에 국수 먹으면서 간담회를 한다. 그럼 한번 불러셔가지고 주지영 언니 뭐 이거 좀 말이 나오는데 뭐 해명을 하시든 막 반납을 하시든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11시 반에.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거 예, 예, 예. 모르시는 모양이던데 네. 기내식은 다 제외가 됐다고. 아 근데 저는 다 서류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 예. 아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 좀 예, 해주시오. 왜냐하면 거기 그 올린 홈페이지에 올린 거기에는 그냥 식비 네네. 이래가지고 8일치 해갖고 네, 우리 같은 사람 모르잖아요. 네. 그냥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충분히 요거는 이제 또 소명된 걸로. 네. 요 지금 우리 비서님께서 네. 저희도 식비 기내식 제외했습니다라고 올 때 갈 때 모두 이제 여기서 제가 의심스러웠던 거는 홈페이지에는 그냥 아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예 방금 또 해결되네요. 네네. 이렇게 또 주위원장님도 오늘 뭐 환수하시기로 그 다 말씀을 아, 하셨다고. 아 오늘 환수하기 이렇게 요것도 이제 말이 들어가니까 네. 예, 오늘 우리 저 주위원장님 호텔 경영하시는 분이죠. 주지용 위원장님 그 11시 반에 국수 드신 거, 어, 국수 드신 거, 요거 오늘 환수하기로 했답니다. 자, 요렇게 오늘 뭐 크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기분 나쁘실까 모르겠지만 조금은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시게 조금만 더 아껴 쓰시고 너무 그러고 우리 사무실 직원분들한테 뭐 너무 그분들도 월급 받으시고 거기 또 제 생각입니다. 모르니까 거기서도 나름으로 어떤 그 간식거리가 책정이 되어 있고 사무실에도 뭐 웬만한 간식은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잘 모르는데 이 공무원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사무직 직원님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파리바게트 음료수 막 너무 사다 드리세요. 근데 예. 그 고생하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외람 야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기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예, 예, 거의 아, 하, 거의 조금은, 두 달에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있으면 네네. 또 저희가 이제 뭐 직원들도 사실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힘들고 예. 예 그래서 아, 뭐 격려 차원에서 예, 격려 차원에서 좋게 이야기할게. 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나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예, 예, 예 좋게 예. 제가 생각을 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말씀이 예, 예. 그리고 막 좀 너무 좀 제 생각에는 방만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좀 조심해갖고, 생각해갖고, 왜냐면, 서민들, 저 같은 아주 무식하고 낮은 국민들, 서민들 눈으로 보는 거는,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러시겠죠. 당연히 의장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고, 주어진 어떤, 우리가, 아이,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 벗어나고 우리는 정직하게 하고 있는데 왜 꼴통할배니는 자꾸 그런 색안경을 끼고 나쁜 것만 자꾸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의장님 직접 만나 뵙고 네네. 하고 싶은 말씀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뒤지거리 보다가 또 뭐 어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네네. 당당하게 또 얼굴 지금까지 가갖고 구해가갖고요. 얼굴 이렇게 얼굴 내 보여주신 분은 의장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 다른 분은 전부 막 난리가 납니다.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네네 정식으로 해서 할게요. 하시고, 예. 또 이렇게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개방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주민들이 항상 자주 오시고 조금 있으면 또 회의해야죠. 스님도 또 아 그래 지금요. 네, 아. 이제 면담이 돼 있습니다. 아, 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불편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으면 오시거든요. 네. 그래 항상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네네네. 갑자기 오셔 갖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이 컨셉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친해지면 이제 네. 다음에 또 와서 커피도 한잔 얻어 먹고 예, 예. 말씀드리고 할게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예. 이렇게 뭐 항상 오신다 하면은 예, 뭐 그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상 기분 좋게 네네 예, 하실 수 있도록 아유 감사합니다. 는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너무 너무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약을 잘 조절하겠습니다. 예, 제가 해서 그리고 자주 안 올 겁니다. 올 일도 이제 없을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네. 하여튼 뭐 물어보고 싶고 다 물어봤는데 막 찾아보다가 또 이제 뭐 하나 나오면 이제 올게요. 예, 그 강경미 의원님도 인터뷰 한번 해주신다 하니까 예, 따로 연락 드려갖고 한번 나 예, 시간 잡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사고에서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해서 뭐 무리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주민 입장에서 보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미비하거나 또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고요. 예. 또 이제 그 이 우리가 뭐 연수라든지 또 뭐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정 활동의 일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이 다 짜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번에 그 미국하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지난번 제가 6대 때도 갔다 왔으면 똑같은 코스로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 저희는 또 이번에 갈 때도 사실 그 비용 갖고는 안 돼서 개인 부담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갔던 데를 자꾸 개인 부담해서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네네. 이제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또 우리가 송도를 끼고 있고 또 이왕 토론토에 우리 그 상인회 회장님하고 그 한인 회장님하고 또 그 시의회 뭐 전부 한인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하고의 그런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간 김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고 오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느냐. 그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교환 가는데 옆에 있는데 예. 안 보고 오는 건 잘못됐죠. 아니, 원래는 그게 일정이 없었습니다. 아, 간 김에. 제가 아, 지난번에 예. 갔다 와서 기억에 남는 게 아, 그거를 주목적으로 간 게 아니구나. 아니죠. 그러니까 주목적으로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토론토에 한인회하고 저희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 김에 그러면 바로 옆인데 네, 그거는 이해할게요. 그거를 보고 와야 우리가 송도 해수욕장을 끼고 있지 않느냐. 네. 그 나이아가라 폭포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그 공원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다. 우리도 그걸 한번 살려서 1년에 평균 뭐 180에서 200만이 온다 하더라고요. 송도에 해수욕장. 아 그쪽에. 나가라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정도에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도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제가 거기를 뒤늦게라도 예. 조금 우리 돈을 추가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거기를 이왕 간 김에 곳까지 한번 봐주 보자. 예. 간 김에는 가야지. 예, 예. 그거는 제가 의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예, 저도 인정합니다. 간 김에 가야지. 예, 바로 옆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뭐 어째 또 연임 하십니까? 이번에. 아,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없어요. 이제 뭐 선거를. 그 하반기 선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다 거쳐야 되는 거고 출마는 하실 생각입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예예예 예, 예, 예. 뭐 출마는 뭐 저희가 뭐 여론 봐가지고요 네네네 하여튼 막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하여튼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무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또 의장님 또 보기하고 또 다른 부분도 계시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좀 네?
저는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예, 예. 하여튼 감사하고, 예,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또 정식으로 이제는 절차 밟아서 네. 정식으로 네. 인터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하실 말, 뭐, 서구 우리 자랑이나 뭐, 잠깐 지금 앉아 다른 쪽으로 뭐,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뭐, 짧게 한번 해 주실까요? 없습니까? 뭐 이번에 우리 국외 연수 간 것도 저희가 선진지를 가면서 그 또 우리 그 도시 재생이라든지 거기는 또 전부 그 새로운 거를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거 못 쓰는 거를 갖다 재생을 해서 그 새로운 그 컨텐 그 뭐라지 컨텐츠 새로운 뭐 예. 해서 그 굉장히 활용을 예. 그 거기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를 좀 배우고 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는 게 그것도 의정활동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하여튼 조금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 자 화이팅 합니다. 서구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